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달은 좀 감사의 계절이라고 할수 있어서 이제 여러 형태의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갑자기 에어라스에서 일을 하면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저를 좀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시였냐면 오전 10시였어요. 10시에서 갑자기 그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이 컨테이너가 늦게 도착해서 그것을 그 에어라스에다 드려야 되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그 사장님께서 그 홈디포 앞에 여러 하루 데일리 워커라 그러죠. 데일리 워커. 데일리 레이버라고도 하고 그런 레이버를 이런 사람들이 가서 12시쯤 사람을 이렇게 모집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제가 사장이 아닌데 저는 이제 작업복을 입고 가지 않고 평소에 교회에서 입던 옷을 입어 가지고 제가 사장인 것처럼 보이는가? 늦게라도 우리를 하이어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그때는 나는 지금 잘 모르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사장이 아니고 원어는 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땡큐 땡큐 막 그러가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시 오고 저는 11시에 왔는데 10시에 왔는데 페이가 똑같아요. 100불씩 다 주게 되더라고요. 100불씩. 일을 몇 시간 했냐? 3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 한참 하역만 하면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 급하게 인부를 모시고 와서 비록 12시 왔지만 3시간 일했는데 하루치를 주더라고요. 저도 하루치 100불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책 마태복음 20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하면서 그 일꾼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꾼을 부르는 장면.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일꾼을 부르러 갔는데 몇 시에 일꾼을 부르러 가냐면 9시에 갑니다. 9시에 가니까 거기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 포도밭에서 일하겠느냐라고 일한다고 하니까 내가 일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그 주인이 조금 있다가 9시 말고 이제 12시에 나갔습니다. 12시에 나가서 시장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빈야드 이렇게 포도밭에 나와서 일을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을 할수 있겠다라고 또 하이어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오후 3시에 가요. 3시에 가고 또 3시 이제 이후에는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제 3시면 뭐 그만 가고 이제 일도 이제 끝날 쯤이니까 필요 없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5시에 갑니다. 5시에. 5시에 사람을 모집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하이어를 해가지고 빈야드 이게 포도밭에 왔는데 이제 5시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하겠어요? 1시간 일합니다. 1시간. 그런데 똑같이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중에 9시 온 사람이 컴플레인하죠. 왜 우리는 일찍 왔는데 왜저 사람하고 똑같이 두냐? 아니 주인이 이야기했지 않냐고. 우리가 하루 일할 때원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사실 먼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제 이방의 복음을 선포해서 늦게 믿는 이방인이나 구원은 똑같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말의 원리인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오후 3시, 오후 5시에 가서 그 일에 참여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전혀 후에 정말 3000년이 넘는 그 후에 그 이방인들 또한 오늘 한국 땅에 있는 백성들 오늘 미국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먼저 믿든 늦게 믿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평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예,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3시에 불러서 원 데나리온 받는 사람, 5시에 불러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하루 일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겠어요.
그 중에 계산 빠른 사람은 아무리 봐도 9시 온 사람이 손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계약법상 하루 일한 것 한 데나리온 주면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생각이 그래도 그건 공평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받은 은혜에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니까 카리스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 뭐에 감사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줬냐면 직분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 여기서 직분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보통 이 직분은 제너럴한 것입니다. 제너럴한 것. 서비스. 모두가 서비스할 수 있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서비스할 수 있는 직분. 물론 이 사도는 아포소,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라는 그 헬라어가 있어요. 근데 디아코니아는 정말 서비스라고도 이야기하고,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쓸 때 하인이 옆에 주인의 탁자 옆에서 수종 들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 말, 디아코니아란 말을. 하인이 주인의 식탁 옆에서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수종 들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처가 점점 확장됩니다. 또 복음의 사역자를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도 어쩔 때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서비스라고도 번역하고 미니스트리라고도 번역이 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단순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서비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직분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감사가 더 극적으로 여겼던 것은 에베소 3장 7절 8절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 이 복음을 위하여,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졌다는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일반 제너럴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뒤에도 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직분이 다 주어집니다. 제너럴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서비스하는 직분을 다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스페시픽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직분들이 다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냥 일반 서비스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히 여겨주셔서, 내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줬냐라고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저는 상당히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그 설교하기 전에나 이러면 식음땀이 이런 데 막 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설교도 잘한 것 같고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의 성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작용이 나온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때로는 중직이라는 직분을 맡으신 분도 있고 또한 일반 직분을 맡으신 분도 있고 또한 이 중직이나 일반 직분 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이 서비스라는 직분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직분을 가졌다는 그 자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말 내가 하다못해 장로가 됐다, 뭐 권사님이 됐다, 안수지사님이 됐다, 서리지사님이 됐다 할 때 이 직분을 여러분 어떤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헌신착처럼 여기는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중직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고울증입니다. 무고울증. 높은 직분이 아니라 무거운 직분입니다. 이 무겁다라는 표현은 책임에 무겁다는 직분입니다. 책임. 제가 앞전교회에서 부임하고 1년 동안 딱 지켜보니까 이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 일을 다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자, 저쩌게 하자, 막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아,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그 카운슬 미팅을 하면, 아, 정말 잘 정하고 논리 있게 잘 이야기하고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잘하시나. 근데 막상 당일 날 그 정한 것을 실천하려고 보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중직은 뭘 정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뭘 정했으면 그것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중직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년도는 제가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을 선출할 때 꼭 6개월 동안 교육을 하면서 아, 괜찮다고 일반 성도를 얼마든지 섬기도 되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그 누가 안수집사님 장로를 하고 싶어도 나는 다 저는 섬기고 싶습니다. 그분들 다 선출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데 누가 말입니까? 누가 안수집사님 못하게 하고 누가 장로님 만나게 못하게 합니까? 할 수 있으면 전부 하십시오. 전부 하십시오. 그러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죠. 중직이. 중직이.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주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또한 하나님께서 직분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런 직분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능력 주실 수 준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분들은 하시고 아 그냥 정하기만 정하고 실제로 책임질 때 빠져나갈 거라면 지금부터 안 해도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그 중직자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잘하고 내가 4년 임기 동안 정말 해로울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4년 동안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 쉴 수 있는 텀을 가지고 다시 재도전해서 다시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니까 그리고 그 직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책임의 무게가 많다. 책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이 직분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서 어떻게 이 직분을 받는가라고 생각할 때 더 직분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의미로 자기에게 직분을 부여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도행전 1장 24, 25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하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아까도 어떤 의미로 직분을 감당했냐면 그 사도로서의 직분과 직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그 바울이 이런 직분을 대할 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아 사울이 또한 바울이 어떻게 사울이 바울 되면서 일어나는 그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반대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디아코니아스는 아까 처음에는 봉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어는 미니스트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파란색으로 미니스트리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번역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아포스톨레스라는 그 사도의 직분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입장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반대적인 입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다는 이 봉사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을 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버렸다. 그리고 제 곳으로 갔다. 자기 플레이스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소로 갔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자기가 고집하고 추구하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를 가는 것. 그리고 이 가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행복한 곳, 즐거운 곳, 안위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9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것이 뭐냐면 때로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내 신앙관념, 내 신앙의 철학,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내가 고집하고 싶은 대로 나의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가장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목사예요. 목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저렇게 디자인하고. 그런데 목사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운 곳에 가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하란 말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예수님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것을 말씀하게 요한복음 14, 15, 16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하면서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어떤 분을 이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목사님, 네네. 아 이분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분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이분도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그 진리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다수결로 해야 돼요. 다수결로. 다수결로. 카운슬 멤버가 7명이면 7명에서 거수를 해서 다수결로 하면 돼. 그게 진리를 반항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결정해 나가. 왜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봉사의 직분을 그 자를 뽑으려고 하니까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봐. 그래서 때로는 못할 때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카운셀 멤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리더로 세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들지 또 하나님 편에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향을 서로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하나를 도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CRC법은 목사가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한 표, 장로도 한 표, 안수단도 한 표. 거기서 이렇게 다수결을 해가지고 그 다수결에서 많이 나온 쪽으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뭘 결정할 때. 네. 목사로에서 막 두 표, 세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도 연약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역경과 상황과 처지에도 나갔다면 또 반면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데마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 곳을 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나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라디아로 갔고 물론 이제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그분은 사역을 해라 떠나갔지만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라는 표현을 쓰므로 그 복음의 전선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또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더 사랑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끝까지 있는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떠났고 데마도 바울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떠났어요. 그러면 결국 그들의 그 모습 속에 바울과 비교를 해보면 바울은 계속 그 직분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mercy, grace, 긍휼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을 받고 있는지 영생을 소유했는지를 이 값지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받는 구원, 자기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는 그 사건을 애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잃었던 나를, 이렇게 했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얼마 감사하느냐 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이었고 또한 우리는 이미 애약된 사람이었어요. 지옥 가기로 애약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약이 취소되버렸어요. 지옥 가기로 그 애약했던 그 애약이 취소되버리고 바로 천국 백성으로 컴포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러한 나의 구원과 내가 갈 누릴 그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에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이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평균적으로 사람이 고통 받아봤자 70년밖에 못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받아봤자 80년밖에 못 받습니다. 많이 받아.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 시간이 없고 정말 이 세상의 70년과 8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그 시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 세계. 물론 영원 세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 하지만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맛보고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의 그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복음에서 떠나는 이 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에 대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반면에 내가 받는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가치가 평가절하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면 직분을 잘 감당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럼 구원을 잘 그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냐 그런 측면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주신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 근본 소스는 바울의 입장을 볼 때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영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람 말로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잃었던 사람이다. 박해했던 사람이다. 비방했던 사람이다. 폭행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이런 삶을 살았다 하면서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시작.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특별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이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대적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가 대적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나를 대적하면 좀 이렇게 제어버리기도 쟤야, 쉽고 아, 쟤는 나하고 안 맞아 직분 주지 말아야 되겠어 뭐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아, 쟤 나하고 저 너무 코드가 안 맞는데 나를 비판해 에 저거 국물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인애를 가지고 참고 참으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직분을 줘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든 우리가 중직이 되든 그냥 일반 직분을 받든 모두가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직분들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면 우리의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받은 구원과 비교해 볼 때 또한 내가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이러이러한 서비스 앤 미니스트리라는 직분을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저는 시골에서 그 무당들이 막 대나무 밑에서 점을 치고 또 바다 용왕님께 기도하고 산신령께 기도하는 그런 시골에 자랐는데 교회가 없었는데 그 교회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6살 때부터 우리 이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다가 이제 중학교 때 갑자기 부흥회 때 정말 뜨겁게 막 마음도 뜨거워지고 믿음도 뜨거워지고 말씀도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막 방언 은사를 받게 되고 막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고 정말 농사지면서 저희 어머니 도시락도 잘 못 사주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런 힘든 그런 우상이 가득한 곳에 태어나게 했던 내가 예수 믿고 희망을 보고 비전을 보고 아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냥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사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영생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도울 힘이 없는 그 우상을 붙들고 점을 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얼마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공부도 잘하지 못한 나를 공부시켜주시고 또 말도 잘하지 못한 저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늘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상황이 됐든 저런 상황이 됐든 하나님 나 같은 인물을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서비스 알고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그런 고백이 지금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물론 다 저보다 다 고백이 더 잘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다 낫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이제 깨달았습니까? 나는 이미 그런 거 알고 지금 열심히 나의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줄 저는 압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디벨롭 합시다.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줬던 그 직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 감사의 계절에 추수를 잘해서 감사도 하겠지만 나에게 이 직분 지신 것 이 하나 이 하나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실 영어에서는 또 원문에서는 괴수란 말은 없어요. 괴수 짐승 이상한 짐승을 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foremost 최고로 내가 죄인이었다 이 표현입니다. 최고로 내가 죄인이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기회 어떻게 보면 직분은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는 달리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구나. 또한 이 직분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영광 받고 싶어 하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보내심에 대한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또 어떤 내게 직분이 작든 크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내게 하나님께 직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서비스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 나타나게 하며 더 감사가 풍성해져서 이 11월 정말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겠단 말보다는 감사하단 말, 모두에 먹겠단 말보다 감사함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